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WWF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세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의 취지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외교부의 유연철 기후변화 대사님, 유럽연합의 마이클 라이터러 대사님, 그리고 그동안 물심 양면으로 기후행동 활동을 지원해주고 계신 글로벌 시티재단과 한국시티은행 박진혜 은행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보완을 통해서 감축 총 목표인 37% 중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천 송도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4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전 세계 기후변화 과학자들,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1.5도씨 특별보고서 SR15라는 그 보고서가 채택돼서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불과 이틀 후에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내로 묶자라는 공통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IPCC 총회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보고서에서 적시한 기후변화 행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SR15에 담긴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각 국가별로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명백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후경제체제의 선점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최근 그 두드러진 세 가지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입니다. WWF는 CDP, UN 글로벌 컴팩트, WRI 세 단체와 같이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 SBT를 제시하였습니다. SBT는 시작한 지 3년도 채 안 됐지만 이미 글로벌 국가 중에 500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141개 기업이 과학 기반의 장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아서 이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밋 그룹과 CDP가 함께 시작한 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니셔티브인 RE100과 관련해서 전 세계 152개 기업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생산 현장에서 100% 사용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그리고 중국 등 각 지역별로 리바 그리고 RE 소스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연기금 역시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도 자국법을 통해서 공공자금의 석탄 관련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탈석탄 동맹인 패스트 콜 얼라이언스 가입을 선언하였고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경제에 이를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1.5도씨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행동에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위기의 뒷면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적극적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시티은행 박진회 은행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시티은행 은행장 박진회입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컨퍼런스 개최를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세계자연기금 WWF 코리아와 내일을 위한 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세계자연기금의 활동이 특별히 한국에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위험 요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등 기후 관련 요인들을 3개나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지구 온난화와 또 인류의 삶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저희 시티는 기후 및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결의했습니다. 저희 시티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맞추어 2017년 9월에는 2030년 금융 시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행동을 포함한 7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환경 관련 분야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가지, Renewable Energy 100을에 가입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 폐기물과 물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로서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다양한 부분과 업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그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대응 행동의 실천을 주도적인 실천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행사의 취지와 또 성공을 기원하는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미하일 라이터러 대사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Well,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coming for what we consider an important conference. I'm very glad that WWF took the initiative to have this conference, and I'm also very happy, and I would like to thank Citibank and President Park for supporting this conference, because what we need in order to fight climate change is a cooperation of what we always call all stakeholders, which sounds very neutral, but also the economy and also finance is a very important stakeholder, and therefore I'm very glad that you are on board. As it was mentioned,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moment also in time, because we have seen the publication of the IPCC special report, as it was mentioned. And just on Monday, I hosted a conference in Songdo where we were discussing these issues together with the IPCC chair, Professor Lee, who informed us also about the difficulties he had to overcome in order to get this report passed. I must also say, I hope, and I'm appealing to you to make sure that the findings of this report are reflected in the Korean public opinion and in the media. I was not overwhelmed by the reports which I got from my collaborators of the reflection of the report in the Korean media. It doesn't help me if I read in the English-speaking press about the report. I would like to see and hope that the message is also passed in the Korean media. So I will also publish a short press statement just to reintroduce and reinforce the message. And I'm glad that I can do it also with the conviction that the European Union has acted very swiftly. The environment ministers have published just 2 days ago what we call Council Conclusions, which is a policy paper about the whole process leading to the next conference in Katowice. But there they also introduced already two paragraphs on the IPCC report. And I will summarize them a little bit, because I think the message is important. So it has landed with the European Union. It has been confirmed by the environment ministers, and I would like to share that with you. The minister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 are deeply concerned by the new evidence on the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at has unequivocally confirmed by the latest scientific findings reported by the IPCC in the special report. It is of great concern that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above 1.5 degrees pre-industrial levels and the green gas emissions are not broken. We have to see, we cannot congratulate ourselves that we already have achieved a lot. We have achieved, but if the trend which we see right now continues unchanged, we will not achieve our go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recognize this development. And because we see very clearly all these vulnerabilities, the impacts and risks of further global warming to human societies and natural systems, including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scientific underpinning which was offered by the IPCC report and to translate it into policy actions. IPCC did a very good job. The scientists were working on it very hard, but we cannot take their findings as political actions. What they are offering is analysis, and they give the policymakers the underpinning in order to make the right decisions. So we cannot be happy that we have the report. We can only be happy with the report if we make sure that action is taken to implement the measures necessary to avoid that we don't break the pathway. That's the important message. And it's also very clear, the message from the report, that we have to work in all sectors of society. There is talk about the transition in energy, in urban land and industrial systems, and also in the change of human behavior. So we need a seesaw change, and we cannot continue the way we have continued because we will not reach our goals. It is also, perhaps not in everybody's mind, but very important for the climate change, that the Arctic warming is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rate, resulting in serious global consequences. Arctic seems to be far away, and we have seen some of the icebergs. But this is not the issue. The impact of the melting of the Arctic is tremendous. And I'm coming from Austria, from the western part, the mountainous part of Austria, and we can see every year the melting of glaciers with an incredible speed. And that's very visible. You can see the pictures one after the other. In 5 years, tremendous difference. So the message which is given by the IPCC to policymakers is a very clear one. And I think everybody in this room should make sure that you have contact with your policymaker, with your members of parliament, and that also when you have elections, that you check what is the environmental program of the party you are voting for. We have to get this integrated approach, because otherwise we will not achieve any of the goals which we like to talk about on Sunday, and on Monday we forget what we have said on Sunday. So that should not be the policy. We have also launched, and that was also what I did on Monday, we are launching the EU-Korea Climate Action Program, which we have put under three slogans: join, share, and accelerate. We would like to provide a platform for civil society groups and for everybody interested to exchange best practices in order to fight climate change. So that will be up in 3 or 4 weeks on the website. We will do publications also. And it is just one tool where we would like to make matchmaking for all those worldwide interested in coming to results. If you have watched at the beginning the little film, the video, I think it has said very clearly where the dangers are. And it was not something to watch lightly, just to wait that the conference begins. But the impact is on the environment as it was shown, and also on you, on us. And especially if you are not 21 years old, you have to think, especially, what kind of world do I leave to my daughter? And I think that's one concern you should all have. So please take it serious and make sure that we get a lot of publicity out of it, and then make sure that the publicity is translated into action. Thank you very much. 네, 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또 기후 변화 행동의 그 촉구를 요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교부 유연철 기후 변화 대사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대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유연철입니다. 오늘 2018년도 우리 WWF가 주최하는 기후행동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WWF 한국 CEO 우리 윤세영 우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이 컨퍼런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한국 시티은행 박진혜 행장님 이 행사와 더불어서 또 기후행동 관련해가지고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사를 해주신 주한유럽연합의 미하엘 라이터 대사님 오늘 그 축사를 통해서 행동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플랫폼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험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UN 글로벌 컴팩트의 우리 박서범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2018년도 기후행동 컨퍼런스가 이렇게 멋진 날에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멋진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날씨도 멋지지만 지난 10월 6일에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원래 기한인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였는데 32시간의 그 이후에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10월 6일 오후 4시에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PCC 우리 이혜성 의장께서 또 공동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제 한글날이었죠. 그리고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날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 IPCC 특별보고서 채택 이후에 공식적으로 일하는 첫 번째 날에 WWF가 이렇게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first, the best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WWF가 여태까지 기후변화 행동 그 다음에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으며 오늘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 저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IPCC 그 특별보고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underlying report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한 그런 한 보고서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summary for policy makers, SP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과학적 연구 기반의 근거에서 저희가 SPM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underlying report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저희가 존중을 해야 하니까요. 이거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자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저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안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안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1.5도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의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도 상승 목표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5도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한 45%를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 순 네트제로 이산화탄소의 배출 흡수 포함해서 제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2도시에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20% 감축하고 네트제로 순제로 기한을 2075년으로 했는데 그것을 25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전환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로는 우리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생태계와 또 우리 자연 환경에 있어서 많은 이득이 된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물의 경우는 2도씨 상승 목표에 비해서 1도 5도씨의 상승 목표를 하면 50% 이상 전 지구의 50%의 인구가 물 부족에서 해결이 되고 또 2도씨에 비해서 1.5도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이 10cm 또 낮아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인 이득과 더불어서 사회 경제적인 이득도 있다. 뭐냐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하면 열심히 적극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에도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편익이 발생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IPCC의 여태까지 5차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의 주안점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안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안점에서 이번 특별보고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과 적극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이러한 감축 행동을 했을 경우에 지속가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보고서의 지난 보고서와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를 정책 결정자를 위한 그 문안 합의에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어려웠었냐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이 지속가능 발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도국의 일부 국가가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청을 했고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자기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번째 연구 결과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존중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특별 보고서에 파리 협정의 근거에서 제출한 각국 행동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에 관한 그런 문구가 있는데 파리 협정에 대한 문구를 다 삭제하자라고 또 개도국이 강하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1.5도 보고서는 과학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발표한 과학적인 자료고 이거에 대한 요청은 기후변화 협약의 결정문에 있다. 그래서 파리 협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왜 파리 협정하고 연계를 자꾸 시키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파리 협정이고 우리 기후변화 행동의 그 인테그리티, 인바이러먼트 인테그리티를 위해서는 파리 협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IPCC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 그 연구의 연구자들, 그런 저자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는 이제 곳이라서 그 IPCC 특별 보고서 저자들이 파리 협정 이 문안을 뺄 수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그런 그 이견이 있는 개도국이 결국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 그래서 10월 6일 오후 4시에 이제 저희가 폐회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0월 8일에 공동 기자회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개최하지 않았으면 과연 1.5도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 마음속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지성 감천 외교라 할까요? 저희가 지극정성에 가서 하늘이 감동을 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자랑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는 위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6일 날에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3년 전 2015년 10월 6일에 우리 이회성 의장님이 IPCC 의장에 선출된 날이었습니다. 이 선출될 때 이번에
특별보고서에서 이견을 낸 많은 개도국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개도국들이 끝까지 저희가 사전협의를 할 때도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과정에서는 많은 이견을 냈지만 마지막 순간에 채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1.5도 특별보고서 채택하는 데 한국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5도 보고서의 내용을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scale up the ambition and the a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mbition을 높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전 지구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보고서의 팩트 내용에 지난 100년간 1도, 우리 전 평균, 지구 평균 1도 했지만 한반도는 1.5배 내지는 2도, 2배 올랐습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다른 국가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WWF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SB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WWF가 기후 행동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오늘도 또 이렇게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WWF, 그 다음에 UN 글로벌 컴팩트를 위시한 그 다음에 또 재정 지원하는 시티은행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관계 기관들이 앞으로의 우리 보다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위해서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특별 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설명 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의 개회사와 축사를 모두 청해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기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술적인 문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잠시 끊겼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정책 방안을 담은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는데요. 다음은 이 자리에 1.5도 특별 보고서의 저자이자 또 UN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의 의장이신 아로마 레비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연료 기반 경제에 대한 1.5 특별 보고서 주요 메시지와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로마 레비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